장미와 동백. 좀 이지이지하게 가도록 하셔. 옛날 옛날에 한 장미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. 그 장미 소녀는 마법사에 의해 모습이 장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, 그 마법사는 한 명은 이쁜 년, 두 명은 늙은 아줌마, 세 명은 못생긴 년이 있었어요. 년년년이었죠. 예쁜 년은 말했습니다. 이 장미 너무 예뻐 보여서 내가 갖기로 했어. 뭐죠? 레이코, I'm not the woman. 갑자기 영어 시절. 아, 뺨 때리기. 죄송합니다. 왕년에 제가 뺨을 때려본 적이 있어서. 언니 미안해요. 제가 왕년에 뺨 좀 때리는 선수였어요. 어떻게 내 뺨을 이렇게나 때릴 수 있지? 날 이렇게 때려준 건 네가 처음이야. 잠깐, 지금 뭐하는 거지? 둘이서 연애하면 안 된다고. 나랑 연애해. 어머, 왜 이렇게 인기가 폭발하는 거지? 죄 많은 여자군. 너 나랑 사귀어야겠어. 그렇게 해서 싸움. 아! 언니! 언니야, 때려준 밤 너무 흥분돼요! 아! 잘 가요, 언니! 전 만년 솔로로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. 뭐야? 다 엿듣고 있었다. 네가 내 딸들을 거부했다니 말이지? 아니, 아주머니, 설거지하시다가 오시다니 정말 발이 빠르신 분이시네요. 손이 빠른 거란 나 발로 설거지하진 않지. 자, 가라! 헐! 말도 안 돼. 아주머니 왜 이렇게 세요? 나이스. 미안해요. 네가 날 이렇게나 때려버리다니. 흥분쟁. 갑자기 거울 속에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예쁘니? 하고 드립을 쳤다. 그건 당연히 나죠. 세 명의 여자들이 나에게 고백을 했는데 전 차버렸어요. 그는 벙어리였다. 말도 안 돼, 말도 안 돼. 제도전. 벙어리 상대. 아! 뭐야, 왜 이렇게 세? 피 하나 남았는데 말도 안 돼. 안녕. 그는 벙어리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. 어째서 제 뺨을 이렇게 실컷 때린 거죠? 그는 벙어리라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. 그렇군요. 고마워요. 그는 벙어리라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. 그럼 그 성으로 가면 된다 이 말이죠? 알겠어요. 그는 벙어리라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. 네? 오! 뭐야, 말도 안 돼! 아!
보석 반지를 두 개나 갖고 있었어. 아름다운 그녀. 난 여기서 끝낸다.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.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.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. 고기TV BJ분들의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주세요.